약할 때의 강함 대신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코드로.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이 약할 때 강한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된 것, 주 안에 있는 나는 포기할 수 없고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종기 아니래. 예수 어린 양 종기 아니래. 예수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하면 다시 한번 십자가 죄사하셨네. 나를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이루시리라.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영원히 다스 전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의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 오늘 찬양 가운데 임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아멘. 전능하신 하나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나스 전능하신 하나 나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이라 전능하신 하나님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어머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 찬양 영원히 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찬양, 제가 97년대 이 찬양으로 큰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찬양 세미나 미국에서 오시는 강사님들이 찬양을 가르치는데 이 찬양이 제가 크게 마음이 열렸어요. 근데 이 찬양이 안타깝게도 번역이 안 됐어요. 번역이.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는 공급이 안 됐어요. 90년대 7년에 90년대 나온 곡인데요. 딱 주일에 부르기 딱 좋은 찬양이에요. This is the day that the Lord has made. I will rejoice and celebrate. 이 날은 주님이 만드신 날이다. 기뻐하며 축하하리라. 그런 게 있어요. 그게 똑같아요. This is the day that the Lord has made. I will rejoice and celebrate. 기뻐하고 celebrate 뭐예요? 축하하리라. 넘기세요. 또 넘기시고. He goes before me. 그는 나보다 먼저 앞에 가시고. He walks beside me. 그는 내 옆에서 뭐예요? 걸어가시고 He lives within me. 내 안에 그는 뭐예요? 거하시고 누가?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He's the lover of my soul. 내 영혼의 뭐예요? 사랑이다. 넘기시고 He's my defender. 그는 나의 뭐예요? 방패. He's my provider. 나의 뭐예요? 공급자. 또 너무 쉽죠? He overflowing mercy. 넘치는 긍휼. Brand new every day. 날마다 새롭다. 안타깝게도 이게 우리나라로 찬양이 번역이 안 돼서 제 고3 때 나온 찬양이 새 노래도 아니고 90년대 찬양이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번역이 안 됐으니까 뭐로 불러야 되겠어요? 영어로 불러야 돼. 뭐가 안 됐으니까요? 번역이 안 됐어. 번역 누가 번역을 했으면 이거 지금은 그냥 해석만 한 거야. 해석만. 에? 번역이 안 됐으니까 뭐로 불러야 돼요? 영어로. 그래서 원곡을 제가 틀어드릴 테니까 이거 이제 앞으로 이걸 한 달 내내 부를 테니까 여러분이 내가 보니까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랑 차별화할 수 있는 게 뭐냐? 영어 찬양이야. 영어 찬양. 우리 아이들도 다 뭐로 찬양해요? 영어로. 그러니까 어른들도 뭐로 해야 돼요? 영어로. 에? 여러분. 에? 그렇죠? 예. 97년에 10년 전에 예, 박수 치면서 우리 먼저 음반을 틀어드리고 박수 치면서 This is the day the Lord has made. This is the day the Lord has made. This is the day that the Lord has made. I will rejoice and celebrate. This is the day that the Lord has made. 아, 제가 여러분 이제 알려드릴게요. 이거 어디 가서 이게 창피해. 안 되겠어. 이게 지금 새가 조금 얼마나 창피해. 여러분 이게 한국식 박수는 정박에 치죠. This is the 군대식으로. 근데 이제 미국식 박수는 엇박에 치는 거야. 그래서 영어 찬양할 때는 엇박으로 쳐야 돼. This is the day. 알겠어요? 네? 원래는 엇박에 치는 거야. 이게 드럼이 쿵짝 쿵짝 할 때 어떻게 치는 거야? 이게 이제 우리 군대식으로 할 때는 첫박에 이게 한국식이야 한국식. 근데 이 찬양이 어디서 왔어요? 미국에서 왔어. 미국에서. 그래서 여러분 미국 정박에 하면요 굉장히 촌스러워. 다시 할게요. 다시 엇박. 내가 이제 정박에 치는 사람 앞에 나와서 박수 치라 그럴 거야. 박수만 잘 쳐도 되네. 박수 엇박으로. 그렇지. That the Lord has made. I will rejoice and celebrate. 부르면 따라하세요. This is the day. 우리 아이들 크게. That the Lord has made. I will rejoice and celebrate. This is the day that the Lord has made. This is the day that the Lord has made. I will rejoice and celebrate. This is the day that the Lord has made. I will rejoice and celebrate. He goes before me. He walks beside me. He is with me, the lover of my soul. He's my defender. He's my provider. He's my provider. He's on the phone. I bring you every day. This is the day that the Lord has made. Amen. I will rejoice and celebrate. This is the day. 남성아 집사님 정박에 치지 말고 엇박에 치라고. I will rejoice and celebrate. 미국식으로 치지 말고 미국식으로 치. Before me. He was beside me. 남성은 진짜 앞에 나와야 돼. 엇박으로 옆에 사람 따라치세요. 엇박으로. He's my defender. He's my provider. He's overflowing mercy. I bring you every day. 모두 올렸어요. This is the day that the Lord has made. I will rejoice
celebrate. Amen. Oh, this is the day that the Lord has made. How will we rejoice? How will we rejoice and celebrate? How will we rejoice? How will we rejoice and celebrate? I will rejoice, I will rejoice, I will rejoice, I will rejoice, I will rejoice and celebrate. Yeah.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왜 아침부터 저렇게 영어 찬양을 하냐, 혀도 안 돌아가는데 왜 박수는 엇박으로 치고, 왜 그런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뭐냐, 제가 이번 주에 1박 2일 부흥단에서 하는 세미나를 갔다 왔어요. 근데 제가 97년 때 은혜를 받은 그 수련회, 제가 미국 목사님 와가 그 찬양 인도자 와가지고요 3박 4일 수련회하고 정태기 교수 와서 세미나 하는데, 그 세미나를 그 만드신 목사님이 장로교 목사님, 미국에서 오신 분인데 강사로 오신 거예요. 97년에 은혜 받은 그 목사님이 강사로 오셔가지고, 제가 인사를, 이분이 분당에서 수지에서 목회하시다가 세종시로 가가지고 개척을 하셔서 목회했는데요. 그냥 세종시에서 1등 하는 교회가 11년 만에 개척해가지고 2,000명 모이는 교회가 됐어요. 그런데 그분이 부흥 전략을 알려주는데, 아, 깨달았어요. 따라 합시다. 다른 교회와 차별화되라. 그러니까, 다른 교회 하는 거 흉내내지 말고, 다른 교회가 뭐 하는 거? 안 하는 거 해야 부흥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와, 보니까 우리 교회가 영어성교원 하잖아. 영어성교원으로 부흥돼. 다른 교회, 뭐, 여러분, 수복음교회가 영어성교원 해요? 안 하잖아. 에? 뭐 광림교회가 영어성교원? 안 하잖아요. 어디만 해요? 우리 교회만 해. 선행교회하고. 지금 선행교회도 안 해, 이제. 우리 교회만 해. 여러분, 다른 교회랑 뭐가 돼야 돼요? 차별. 야,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공간대 때, 세미나 강사인데. 이 찬양이요, 원래 다 어디서 온 거예요? 미국에서 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도 헬라어 히브리어 원어로 공부하잖아. 원래 제가 오늘 지저스, 이거, 예수 어린 양, 이것도 지저스 레머브가 영어 찬양이에요. 근데 90년대 찬양, 90년대. 사랑하는 아버지, Father in heaven, I love. 이게 다 영어 찬양. 그 생각해보니까, 야, 이거 우리 교회 말이야. 이거 다른 교회랑 차별화되는 거 다른 거 없다. 국제화 시대, 글로벌 시대. 여러분, 어디 가도 영어 쓰는데, 찬양도 뭐로 불러야 돼? 영어로. 우리 애들만 맨날 찬송가 영어로. 이게, 아이씨, 이거, 에? 내가 이거, 응? 이거 잘못했다, 목회를 그동안. 에? 그래야 내가 회개했어. 주여, 이제부터는 찬양을 따라다. 주여, 찬양을 원곡으로 부르게 하옵소서. 에? 원곡이 어디 거야? 이거 여러분 번역하면 좀 감이 떨어져. 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다음번에는 제가 지저스 레버브가 또 영어로 와. 파더리네 분이 또 영어로 할 테니까. 오늘 우리 한번 임예송, 이거 This is the day로 우리 은혜가 풍성한을 대신하기로. 시간이 없으니까. 다 일어났어요. 다 일어났어요. 다 일어났어요. 제가 우리 어제 이거 한 시간 동안 반주를 연습했어. This is the day. 우리 같이 다 일어나시고 박수 치면서, 우리 엇박으로 박수 치면서. This is the day. This is the day that the Lord has made. F 코드로. I will rejoice, celebrate. This is the day that the Lord has made. How will we rejoice? How will we rejoice and celebrate? Come on now, this is the day. This is the day that the Lord has made. How will we rejoice? Celebrate. This is the day that the Lord has made. How will we choose? How will we choose? Celebrate. He's gone. He goes before me. He walks beside me. He lives with me. A lover of my soul. He's my defender. He's my provider. He's overflowing mercy. I bring you every day. I'm a no. This is the day. This is the day that the Lord has made. How will we just celebrate? Celebrate.
This is the day that the Lord has made. I will rejoice, I will rejoice and celebrate.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앞뒤 좌우로 인사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예, 교동문. 일어나세요. 일어나. 누가 앉으리, 누가 앉으리. 예배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게 영어로 하니까 지금 이게 무슨 레크리에이션인 줄 알아요. 예?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 원곡으로 영어 하시고. 여러분, 우리 교회 여러분 앞으로 영어 찬양하는 거 꼭 홍보하시기 바랍니다. 예? 광고하시고, 여러분, 이 막 영어로 부르고 다니는 거 어디서 배웠냐 그러면요. 가양지역교회에서 영어 찬양한다고 소문 내시기 바랍니다. 교동문 19번 하시겠습니다. 시편 32편.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는 나의 은신처시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마이크 주세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인간의 생사 허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죄 많고 허물 많은 저희를 기록 거룩한 백성으로 택하셔서 삶이 다하는 날까지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드높이는 자녀로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사오니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의 이름을 송축하게 하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모습은 세상의 때로 얼룩진 그대로입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늘 부끄럽지만 놀라우신 자비의 은총을 바라옵고 이 자리를 찾아서오니 넓으신 품으로 품어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도 하시는 주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동역하심과 같이 저희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아름다운 동역이 있게 하여 주시고 조화를 이루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모두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하나님의 밭이요 집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교회와 가정과 사회에 주님의 뜻을 심을 수 있는 밭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담아 낼 수 있는 집을 세울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민족의 아픔을 생각하는 6월입니다. 이제 다시는 6.25 같은 동족 상전의 비극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제사장을 나라로 쓰시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여전히 분단의 아픔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화해와 조화의 다리를 놓아주셔서 어서 속히 남북이 하나를 이룰 수 있게 하시고 삼천리 방방곡곡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찬송 소리가 메아리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더욱 애쓰고 힘쓰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그 수고를 기쁘게 받으시고 항상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소서. 전하시는 목사님께 더욱 큰 영적 권세를 주셔서 저희 심령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이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네. 오늘 특송이 있는 줄 알았는데. 네, 우리 앞뒤절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일부 예배 때도 오셔서 함께 은혜 받으시고, 우리가 지난 제가 사진 보여줄 게 많은데 좀 다음번에 좀 정리를 다 못해서, 우리가 지난 주일에 오후에는 제가 동대문 교회, 여러분 동대문 아시죠? 그 흥인지문 그 야외에서 예배를 인도했어요. 그 무선 스피커 마이크 가지고 기타 들고 우리 한 30여 명, 우리 원로 목사님들 또 어르신분들 장로님 지방 뭐 어르신 많이 오셔가지고 저희가 교회에서 간식 준비하는데 모자랐어요. 그래가지고 오후에 원래 지난 주일에 비 온다 그랬는데 다행히 비가 안 오고 날씨가 너무 좋았어요. 뭐 쨍쨍해가지고요. 그래서 기타 치고 찬양하고 우리 윤은미 집사님, 김영옥 집사님, 또 구교인 집사님 세 분 도와주셔서 카메라 들고 사진 찍고 간식 나눠드리고 악보 나눠드리고 아주 그냥 또 보면대 뭐 마이크 다 들고 막 장비 들고 저 혼자 갔으면요 감당할 수 없을 뻔했어요. 이 세 분의 집사님이 따라오셔서 아주 그냥 흥인지문 그 동대문에서 야외에서 그 자단 그 앞에 공원에서 야외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찬양 부흥회로 찬양하고 설교하고 또 동성기도 하고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우리 이번에 끝나고 나서 어떤 원로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이번에 지난번 야외 예배 너무 은혜 받았다고 저희 교회를 한번 방문해서 오시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인사드리겠다 식사를 좀 했나 그랬는데 너무너무 감사했고 우리 수고하신 우리 집사님들 감사의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저희 교회에서 제가 너무 감사해서 전에 교회 담임 목사님이 남대문에서 이제 목회하시다가 동대문으로 교회로 또 가셨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해서 제가 그 성도들 간식을 이렇게 다 과봉 두 집사님들이 포장하셔가지고 다 나눠드리는데 모자랐어요. 넉넉하게 가져갔는데 모자랐어요. 또 제가 목사님 사모님 감사합니다 해가지고 한 30만원 저희에서 넣어드렸어요. 목사님 감사해 또 후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월요일부터 또 제가 주일날 오후부터 저녁에 강원도 정선에 출발했어요. 밤 10시 출발해가지고 새벽 4시 도착했어요. 가다가 안개가 얼마나 많은지 완전히 그 밤에 안개 무서운 거 처음 알았어요. 도중에 치악산에서 휴게소 쉬었다가 양평에서도 안개가 너무 많아가지고 중간에 차에서 한두 시간 자다가 새벽 4시 도착해서 숙소에 강원도 정원선 거기 강원랜드 카지노 하는 그 밑에 그냥 우리 골프텔에서 목사님 사모님들 이제 월화 120명 수련했는데 저희 악기 다 싸들고 가가지고요 세팅하고 반주하고 제가 드럼 치고 아주 그냥 1박 2일 가장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또 첫날 제
아까 제가 한번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또 저를 또 은혜받게 하신, 변화받게 하신 그 목사님을 또 알게 돼서 또 축복기도 받고 목회에 많은 또 도움을,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한 게 차별화를 시키죠.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와 뭐가 돼야 돼요? 차별화. 앞으로 새로운 차별화가 많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지난주 금요일에 그저께 산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산기도. 우리 산기도 하신 분 손들어보세요. 8명 손들어보세요. 앞으로 나오세요. 앞으로 나오세요. 제가 이게 설교보다 더 앞으로 나오세요. 제가 선물은 못 드려도 그 저기 7번 하는데 다 나오신 분들은 제가 선물을 드린다 그랬어요. 개근상. 하여튼 우리 아이들까지 시아하고 해기지까지 나왔어요. 우리 마이크 주시고 소감. 몇 년 만에 산기도 했어요. 우리가 이번에 궁산. 궁산에 가서 1시간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1시간 산에 올라가서 산기도 했어요. 다음번에 사진 다 보여드릴게요. 산기도 무서울 줄 알았는데 안 무서워. 밤에요 불이 환해요. 불이 환해. 그래가지고 돗자리 두 개 깔고요 찬양 음악 틀어놓고요. 우리 김효세 소감 어땠는지 잠깐 소감. 산기도 한 소감. 기도 산기도 하면서 처음에는 이제 모기 때문에 사실 좀 걱정을 하긴 했어요. 근데 모든 저희들이 준비가 처음이라 미흡해가지고 모기한테 많이 좋은 일도 많이 했어요. 했지만 정말 탁 트인 곳에서 기도를 하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한동안 기도를 못 드렸었는데 정말 그 기도를 드리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고요. 저희들이 좁은 공간에서 하는 기도도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저희들의 은혜 받게 해주심에도 주시지만 정말 아무도 없는 그 시간에 넓은 공간에서 툭 터놓고 하늘과 직접적으로 기도하는 그 느낌이 저희들이 은혜를 정말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저희들이 준비를 조금 더 저기 충분하게 해서 모기한테 헌혈도 하지 않고 정말 은혜 많이 받는 기도의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하세요. 아, 제가 그거 다 샀어요. 응? 응? 모기 뿌리는 거 다 샀어요. 걱정 안 해도 돼. 저도 다 샀어요. 걱정 안 해도 돼. 똑같고요. 저는 이제 7번 다 참석을 해서 진짜 성령 충만함을 얻도록 제가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감. 특별하니까 할 말도 없고. 모기하고 너무 많이 싸워가지고 제가 준비는 제가 단단히 제대로 했는데 제가 제일 그냥 많이 물린 것 같아요. 다음에는 더 하고 모기가 뭐 아무것도 아니죠 솔직히. 그렇지만 거기에 주신 하나님이 또 은혜가 있는데 제가 그날 정말 그동안에 산에서 기도하는 걸 생각도 안 하고 그전에 갔던 거는 갔지만 이번에는 제가 집중이 좀 안 돼가지고 모기 때문에 많이 싸웠거든요. 다음에 더 연구장을 하고 가서 이제 단단히 기도를 좀 큰 목소리를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가양제일교회 다니면서 목사님이 뭐 하자 그래서 빠진 적이 출산하는 거 외에 한 번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목사님이 하자고 한 걸 같이 하고 나면 반드시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결과가 축복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또 지난 10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한 해 한 해 놀랍게 뭐 재정적으로 가정적으로 계속 부흥했기 때문에 저는 목사님이 새로 하자 그래서 그냥 무조건 참여했고 또 끝까지 할 거고 네 반드시 또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네,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아, 저는 모기가 한 방도 안 물렸어요. 그런데 저는 막 네, 뭐 주머니 장갑이더라고도 옛날에 자전거 탈 때 그 이렇게 바람막이 가지고 갔는데 거기 장갑이 뜬 게 저는 자전거 탈 때 그래서 장갑 목 장갑 끼고 기도했는데 뭐 몸을 일부러 움직였어요 모기가 모기 한 마리도 신수용 사모는 열심히 기도했는지 모기가요 바지를 뚫었대 뚫어가지고 막 허벅지도 물리고 그래서 야 그래서 이 모기가 또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구나 그래서 아이들도 오니까 아이들은 이제 돗자리 더 가져가서 모기장 그 덮는 것도 준비하려고 근데 애들도 별로 모기 안 물렸어요. 애들 막 간식도 먹으면서 뭐 기도 옆에 자리도 시아 두고 혜긴이 두고 신수성 사모가 그래 아 저 궁산이 무슨 산기도냐고 와, 엄청 무시해 궁산이라고 그래서 마지막 날은 삼각산을 가져야 하는 거야 저 청와대 뒤에
삼각산. 근데 삼각산에 가본 적이 없어. 그래서 답사를 가야 돼. 그래서 아마 마지막 주는 삼각산 갈지도 몰라. 근데 이제 답사를 가서 괜찮으면 그냥 일찍 가버리면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한 건 산기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금요일날만 딱 기도원 가서 산기도 했어. 근데요, 옛날, 저도 몇 년 만에 가봤는데요. 너무 잘 돼. 밤에 헌해. 무섭지도 않아. 한 12시, 한 11시, 12시까지 헌해요. 사람 한두 명 지나가도 안 드는데 이제 음악 틀고 기도해요. 그냥 집회처럼. 네? 스피커 가져가서 음악 틀고 기도하는데도 뭐 방해도 없어요. 뭐 네? 난 누가 경찰 올라오는 거 아니야? 난 저 눈 뜨고 기도해. 눈 뜨고. 네? 경찰이 올라오는 경찰도 안 해요. 주야 얼마나 그냥 걸어다니면서 시간 한 시간이 금방 가요. 그렇죠? 금방 기도 한 시간 됐어요. 네? 여러분 6번 남았습니다. 야, 우리 교회가 제가 네? 산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하는 일에 그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가 기적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산기도하는 교회로 여러분 가까운 궁산에 우리가 한강 모이면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저희가 다른 거 기도하자.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역사하시면 다 끝나요. 걱정할 거 없어. 그래서 오늘 저희가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았다는 거 간증을 드립니다. 한 주 동안 또 저희가 신방도 있었고 많은 또 사역이 있었습니다. 주보에는 빠졌는데 제가 토요일마다 한 2주 정도 아침에 10시부터 12시까지 배드민턴을 쳐요. 아, 제가 전도할 6학년짜리가 있는데 내가 선수야 한 3개월 배웠는데 아무래도 못 이겨. 그래가지고 지하도 그 시연이 슈도 하는데 못 이겨. 근데 보니까 예? 우리 배드민턴 주제에 10배는 치시는 분들 계시면 좀 데리고 와서 같이 와서 치시면요.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토요일날 시간 되신 분들 마곡에 우리 실내 배드민턴 오시면 같이 또 이렇게 운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성경 암송하신 분 나와서 암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세요. 빨리 가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아멘.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7월 2일까지는 사무엘상부터 10편까지 성경 통독해 주시면 또 시상하겠습니다. 맥주 감사절까지 여러분 전반기 청력전도 대회하는데 매주일 누구라도 데리고 오시면 저희한테 얘기해 주시고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도 계속 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도 목요일 저녁 또 토요일 이렇게 신방하는데요. 여러분 신청해 주셔서 또 계속 신방을 받으시고 예배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9일날 우리 목회자님들 한 30명 오셔야 되는데 한 17분 오셔서 저희가 성령 강림절 지나고 저는 교회에서 대접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또 우리 성도님도 축복기도 받게 하려고 제가 또 이렇게 후원하실 분 하라 그랬는데 우리 박영하 권사님도 후원해 주시고 신은정 집사도 후원해 주시고 김영선 성도님 후원해 주시고 또 김영옥 집사님 후원해 주시고 또 저희가 좀 후원하니까요. 식사비 60만원 우리 성도들까지 다 60만원 선물해서 한 20만원 들어갔는데요. 80만원이 다 떨어졌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대접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교회에서 대접하려고 그러는데 성도들이 다 후원해가지고요. 선물까지 다 끝나버렸어. 여러분 특별히 대접하신 분들 앞으로 나오셔서 제가 선물 드릴게요. 제가 우리 나오세요. 다 나와. 우리 이름 있는 집사님 우리 신은정 집사님 우리 박영화 권사님 김영선 선생님 나오세요. 우리 김우수 말씀. 네, 박영화 권사님. 박영화 권사님 책 드릴까요? 과자 드릴까요? 과자를. 우리 신은정 집사님 우리 지난번에 책 우리 과자 받았으니까 우리 앞에 자고서 기도해 드릴게요. 책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기도 지난번에 과자를 책 드리. 우리 앞에 잠깐 기도해 드리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가정이 이번에 우리 목사님들 식사 대접 버렸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갑절의 은혜로 10배 이상의 축복을 주하는 은혜 주시옵소서. 역사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하여튼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여튼 우리 목사님들 대접하는데 여러분 제가 일부러 교회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일부러 여러분 복받으라고 후원하게 하는 점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얼마든지 대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복받으라고 다 축복기도 받으라고 저희가 광고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 성도들을 힘주시고 은혜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 주셔서 거룩한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귀한 은혜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은혜로 받는 구원
은혜로 받는 건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 분이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하게. 아, 저는 오늘 일부 예배 때 이 말씀 보고요. 참 너무나 감동이 됐어요. 여러분 누구로 인해?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을 어떻게 부어주시는데요? 풍성하게 부어주신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영과 혼과 육이 있어요. 여러분 동물에게도 육과 혼이 있습니다. 여러분 동물들도요 사람 알아보고요 자기한테 밥 주는 사람한테 재롱 부리고요 동물들도 훈련이 돼요. 그래서 어디 강아지 훈련 받는 거 보면요 뼈다귀 줘도요 먹어 그래요 먹어요 아니면 안 먹어요. 여러분 그 돌고래 원숭이도 뭐 동물들 훈련 받는 것이 얼마나 잘해요. 코끼리도요 뭐 훈련 받으니까요 막 재롱 부리고요 엄청 혼이 있기 때문에 정신이.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인간에게는 뭐가 있다? 영이 있다요.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생기가 히브리어로 루아우라 그래요. 영혼을 주셨다. 영을 주셨다. 그래서 인간은 영적인, 우리 앞뒤 전에 당신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 인간과 동물의 차이가 뭐냐. 동물은요 배불리 먹고 마시고 밥만 잘, 먹이만 잘 주면 사료만 잘 주면 기분 좋아가지고 좀 또 놀아줘야 돼. 좀 놀아주고 먹을 거 주면 어때요? 행복해가지고요. 그게 천국이야. 동물들한테는 먹고 놀아주는 게 천국. 근데 인간은 먹고 놀아준다고 천국이 아니에요. 아무리 배 터지게 먹고 배 터지게 실컷 놀아도요 영이 공허하면 자살해서 죽어요. 이번에 수련회 가니까 우리 어느 목사님이 약을 왕창 갖고 와가지고 가져가라네요. 그래서 보니까 박스로 뭐 구충제 뭐 세척하는 거 또 수면 유도제, 잠 안 오시는 분들도, 그래가지고, 막 남았길래 제가 한 박스 갖고 왔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다 가져가시고, 수면 유도제 뒤에 한 박스 남았어요. 저기, 테이블 있는데. 필요하신 분 가져갔어요. 많이 있어요. 저는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 혜긴이가 보더니, 아빠 이거 먹으면 죽는 거 아니야? 잠 안 오시는 분들 마음껏 가져갔어요. 마음껏. 막 아니면 주변에 막 나눠주세요. 저는 먹어본 적 없어요. 여러분, 왜 수면 유도제가 있죠? 잠 안 오는 분들이 많아요. 스트레스 받고 막 걱정 근심 많고 우울하고 힘들고 세상 만사 미래에 대한 걱정 근심도 과거의 상처로 인한 잠 안 오고 힘드니까 그거 먹어야 되는 거예요. 먹어야 잠이 잘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을 받아야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일부러 우리 산기도 다녀오신 분들 간증시킨 게 뭐냐. 좋아. 목이 물려도 좋아. 왜? 기도해서 은혜 받는 게 더 좋아. 저는요, 야, 이거 말이야. 이거 뭐, 걱정이 되는 기도하면서 목이 물려가지고 다음 주에부터 산기도 안 한다 그러면 어떡하나. 그런 사람이 없어. 그래서 뿌리는 거 다 샀어. 열심히 뿌리세요. 뭐. 애들은 모기장까지 준비했을 때 너무. 무슨 뱀이 나옵니까? 무슨 뭐 멧돼지가 나옵니까? 기껏해야 목이야, 목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왜? 여러분, 우리의 영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 아, 제가 이번, 강원도 정선 가는데요. 갈 때는 10시에 출발해가지고, 12시 지나고, 새벽 1시, 2시 지나고요. 4시까지 도착했어요. 호텔 도착하니까 새벽 4시. 중간에 막, 안개 만나고, 막 또 졸리고, 막, 휴게소라는 휴게소는 다 들어갔어요. 겨우 갔어요. 근데 올 때는요, 또, 거기 목사님도 또 저녁 식사하고 또 이것저것 얘기하고 오느라고요. 또 밤에 출발했어요. 그러니까, 아, 위험하더라고, 밤에. 웬만하면 밤에 운전하지 마세요. 이게 갑자기 그냥요, 양평 휴게소 지나가지고, 그, 장애물이 나온 거예요, 운전하다가. 장애물이. 그, 이렇게, 그, 뭐, 막아두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차선, 공사하는. 그거를, 그, 도로공사에서 터널 공사를 했으면 끝났으면 그걸 치워야 되는데, 끝났는 줄 알고 치워놨다가 나중에 또 나오는 거예요. 한밤 중에. 오, 제가요. 무슨 생각한지 아세요? 야, 하나님이 삼기도 하라고 나를 살려줬구나 그랬어요. 밤에 장애물이 그 콘 있죠, 콘. 깜빡깜빡 하는.
그래가지고 제가 그 교통공사 그 깜빡 그 직원한테 이거 빨리 치우라고 사고 난다고 제가 사고 날 뻔했어. 막 전화해가지고 막 빨리 치우라고. 그거를 띄엄띄엄 놔두면 어떻게 저기 일정하게 놔둬야지. 나중에 다 공사 끝났는데도 뒤에다가 중간에 휴게소 간다고 비워놓고 그 코늘요 나중에 또 연결해 놓은 거예요. 한참 동안 이렇게 공백을 해놓고 바로. 그러니까 제가 2차선으로 바꿔서 100km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예? 그 주차 저거 있잖아요. 그 콘 어? 갑자기 나오니까 당황돼 안 당황돼요. 당황되는데 제가 차가 또 크잖아요. 브레이크가 좀 문제가 있었어. 급 브레이크를 밟는데요 차가 휘청거리는 거예요. 갑자기 장애물이 나와가지고 브레이크 패드가 좀 많이 닳았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그래서 이번 수리 맡겨 보니까 브레이크 패드가 많이 닳았어. 브레이크 패드가 중요해. 그래가지고 그렇게 막 금이 가고 안에 가. 그래가지고 차 브레이크를 새 걸로 아예 그냥 사제로 좋은 걸로 그냥 아예 두 배 잘 밟히는 걸로 바꿔버렸어요. 싹 그냥 아예 뒤에까지 전체를 차 브레이크를 브레이크가 약하니까 차는 잘 나가는데 브레이크가 약하니까요 이게 돌아요 차가 옆에 아무튼 차가 없었으면 팍 뒤에 브레이크 확 밟는데 완전히 최고급으로 싹 다 바꿔버렸어요. 여러분 차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차에 기름이 떨어지면 여러분 기름 부족하면 불 들어오잖아요 차에. 불 들어오면 어떻게 생각하죠? 만약에 기름이 불 들어오는데 계속 차를 기름 안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일부 예배 때도 물어보니까 예? 예? 차가 그냥 멈출 것 같죠? 예? 차가 기름이 없어 여러분 그런 적 없잖아요. 근데 기름을 계속 안 넣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불 들어오다 계속 안 넣으면 기름이 없겠죠? 그럼 어떤 일이 발생되는지 거기서 들었어요. 기름이 없으면 차가 멈추는 게 아니라 이미 멈추기 전에 차가 갈 거 아니에요. 갈 때 기름이 딱 떨어지잖아요. 그럼 여러분 뭐를 밟아야 되죠? 차 멈추려면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브레이크가 밟아도 차가 안 쓴대요. 뭐가 없으면? 그러니까 기름이 없으면 차가 쓰는 게 아니라 차가 안 서. 그러니까 예? 지금 앞차가 멈추면 나도 멈춰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박아버리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 기름이 없으면.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해보시오. 기름이 없으면 차가 멈추겠는데요? No. 여러분 브레이크 밟는 게 기름 그래서 그 브레이크 밟고 급발 지나면 연비가 막 많이 나간다 그러잖아요. 브레이크 그래서 그 연비 높이는 사람들은 브레이크 안 밟고 운전한대잖아요. 야 브레이크 멈추질 않아요. 차가 계속 가버려. 계속 가. 차가 안 멈추네. 뭐가 없으니까 기름. 차 멈추는 것도 기름. 그러니까 차를 나가게만 하는 게 기름의 역할이 아니라 뭐예요? 차를 막 잘 나가고 있는 차를 뭐야? 멈추게 하는 것도 기름이 역할이에요.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 인생이 앞으로 가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멈출 수 있어요. 제가 이번에 갑자기 밤에 브레이크 밟으면서 차가 이게 브레이크가 약하구나. 바로 다음 날 가가지고요, 싹 다 바꿔버렸어. 보통 그 브레이크가 2P인데 4P로 그냥 고급형으로 그냥 사고 안 나게 하려고. 지금은 브레이크가 얼마나 잘 잡히니 살짝만 밟아도 차가 팍팍팍 써요. 근데 완전히 앞뒤 색 그 전체 디스크까지 다 바꿔버렸어. 제일 고급으로.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충만할 때 절제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멈출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하다가도 시간 됐네 예배 드리러 가야지. 오늘 내가 열심히 달리다가도 주일이네 교회 가야지. 여러분 멈출 수 있는 힘은 성령의 힘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 오실 때 육체의 일을 뭐 할 수 있는 걸 제어할 수 있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을 뭐해요? 움직일 수 있는 것. 오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제가 1박 2일 수련회 가면서 그 강사 목사님이 히브리족 사고를 배워라. 히브리족 유대인들의 그 문화를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제가 이번에 새로 깨달은 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 장례, 사람 돌아가시면 우리 사람 돌아가시면 어때요? 바로 무덤에 갖다 매장합니까? 아니죠. 3일 지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사람 돌아가시면 죽으면 그날로 바로 무덤에 들어가요.
이스라엘. 그래서 예수님 돌아가시고 어떻게 했어요? 3일 기다렸어요? 아니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어떻게 했죠? 바로 무덤에, 돌무덤에 바로 들어갔어요. 그죠? 유대인들은 지금도 사람이 돌아가신 거예요? 죽으면 바로 무덤에 들어. 그러면 우리는 바로 그냥 매장하고 장례식 예배 드리잖아요. 그 전에. 이스라엘은 안 그래요. 유대인들은 1년을 기다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 나를 따라와라 그러니까 저희 집안에 장례를 지내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들에게 장례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라. 아니 3, 4일도 못 기다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식으로 장례식을 3, 4일로 생각했어요. 아니 3, 4일 장례식하고 예수님 따라가도 되잖아. 그 뭐 3, 4일 근데 그게 아니야. 몇 년? 1년이야 1년. 그래서 1년 뒤에 그 무덤에 들어가요. 무섭겠죠? 무덤에 들어가면 시신이 이렇게 이제 이렇게 뼈만 남을 텐데 1년이 되면은 근데 그게 가지런하게 잘 이게 이제 좋게 이렇게 남으면 이 후손들이 생각 아 이분은 살아생전에 하나님을 잘 섬겼구나. 그래서 그 뼈를 모아다가 그 통이 있대요. 또 그 할아버지 할머니 뭐 부모님 그 모신 그 통에다가 집어넣으면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장례식을 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문화는. 그래서 예수님 돌아가시고도 그 무덤에다 향유를 바르는 게 뭐 1년 동안 그 시신이 잘 이렇게 썩도록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그 나라의 뭐를 알아야 돼요? 문화를 알아야 돼. 그래서요 그 율법에서 그래서 죽은 뒤 1년이 지나야 율법에서 벗어졌다 이런데요. 그러니까 죽어서 1년까지는 율법에 매여 있는 거예요. 1년이 지나야 장례식을 하고 이제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이게 율법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그래서 또 하나 제가 이번에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도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한번 따라합시다. 첫 것을 중요하게. 그래서요. 이 성경에도 많이 나오죠. 히브리적 유대인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첫 것을 중요하게 생긴다. 중요하게.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첫 것은 하나님의 것. 첫째 것은 다 누굴까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주일.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 어떤 성도님에게 주일이 어디 있어요? 달력에서 여러분 주일이 앞에 있어요? 뒤에 있어요? 에? 어떤 분이 보니까 뒤에 있다는 거 일부 예배 때. 그래서 뒤에 있대 주일이. 여러분 달력에 주일이 빨간 날이 뒤에 있나요? 그래서 성도님 주일이 어디 있죠? 모르겠는데요. 그래 아, 일부 예배 나와. 올로 사모님이 그래요. 아, 주일이 어디 있어요? 그러세요? 신수정 사모가 또 달력을 갖고 왔어. 또 시각적 효과를 주려고 뒤에 걸려있는. 여러분, 달력에 빨간 날이 어디 있어요? 예? 아, 뒤에 없어요? 어? 바뀐 거 아니에요? 원래부터 앞에 있었어요? 여러분, 왜 앞에 있죠? 안식 후 첫날. 이 유대인들은, 히브리 사람들은 예수 안 믿어도 첫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첫째 날을 중요하게. 그래서, 여러분, 이 한 주일, 이 한 주의 시작이 무슨 날이에요? 주일이에요, 주일. 이 주일을 하나님께 여러분 예배하는 거. 오늘 여러분, 다른 곳에 있지 않냐고, 어디 낚시하러 가지 않고, 등산 가지 않고, 어디 놀러 가지 않고, 어디 뭐 결혼식 어디 안 가고, 집에서 잠자지 않고, 이 첫날, 한 주의 첫날을 지금 우리가 다 같이 교회 와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면, 나머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그때 화요일 날 저녁에 한번 사고 날 뻔하니까요, 야, 내가 두 가지 깨달았어. 하나는 밤 운전을 하지 말아야겠다. 차라리 자고 그냥 그 다음날 새벽에 오는 게 낫지. 나는 친구 목사님은 저녁에 그냥 호텔에서 하루 더 자고 그냥 그 다음날 아침에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나도 앞으로 하루 더 자고 그냥 아침에 와야지. 밤 운전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이게 차가 안 밀려서도 밤에 그냥 운전하는데 위험해. 위험해. 저도 예전에 서해안에서도 한번 갑자기 장애물이 튀어나와가지고 공사, 밤에 공사를 많이 해. 갑자기 공사 차량이 많아서 밤에 위험해. 그리고 야 하나님이 사명을 주셔서 살게 하셨다. 할렐루야. 옆에 차 있었으면 부딪힐 뻔했어. 아니 옆에 박을 뻔했어. 차가 막 휘청휘청 되더라고.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한 주 동안 지켜주시는 애가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 우리 앞뒤전에 인사하세요. 다음 주에 건강하게 또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사하세요. 여러분 교통사고 당하지 말고 어디 병원에 실려가지 말고 응급실 가지 않고 다음 주에
또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한 주 동안 아무 일도 없이 교회 오는 게 제가 장거리 떠보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해보니까 이게 기적이야, 기적. 은혜야. 할렐루야. 네? 뒤에 에어컨 좀 켜주세요. 여러분 은혜예요. 은혜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 첫째 것을 귀하게. 여러분 영혼 육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영이에요. 영. 우리의 영.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의 육신이 잘 되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의 정신이 건강한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의 영이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복을 받는 게 무엇입니까? 성령을 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아무리 좋아도 기름 없으면 멈추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 것처럼 여러분 전기차 충전 안 하면 아무 힘도 없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중요한 건 육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 얼마나 건강관리도 하고 잘 먹습니까? 중요하죠. 운동도 하고. 그러나 또 여러분 정신 또 공부 얼마나 많이 해요? 책도 보고 뉴스도 보고 얼마나 공부 많이 합니까? 애들 공부 때문에 막 막 세월을 바치지 않습니까? 정신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영혼이에요. 영혼. 우리 영을 위해서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 영혼이 건강할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몸도 건강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말씀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뭐예요? 강건하라. 여러분 영혼이 잘되는 게 뭐예요? 성령을 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충만히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기도 가는 것도 다른 거 아니에요. 성령 충만 받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것을 영혼을 가장 중요하게. 그래서 주일이 뭐예요? 한 주의 시작이에요. 새벽기도 뭐예요? 하루의 첫 시간. 눈 뜨고 첫 시간이 뭐예요? 새벽기도. 또 월상예배라 그러죠. 초하루 한 달에 첫날. 다른 교회들 보면요 아이들까지 다 나와서 뭐 전교인이 첫날은요 다 나와서 새벽기도 해. 왜? 한 달에 제일 중요한 게 1일. 1일. 송구영신예배 뭐죠? 12월 31일 끝나고 0시 땡하고 이제 1시 예, 끝나면 한 1년에 뭐예요? 시작. 그 첫날 첫 것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래서 여러분 이 첫 것을 중요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첫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7월 셋째 주에 맥추감사절 이 맥추감사절의 의미가 뭐죠?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요. 그 농사 질 때 첫 열매 첫 보리 그 열매가 나오는 것을 그대로 하나님께 우리 신승환 집사님 쿠팡에서 와서 여러 가지 제조해서 많은 공장에서 이렇게 물건들 오면 기도 받으러 와요. 그러면 목사님 공장에서 처음 나온 것입니다. 처음 나온 것을 갖고 와서 기도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종시에서 이번에 강사 오신 목사님은요. 세종시니까 공무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공무원들 그 사람들이요. 훈련이 돼가지고 유대인적 교육을 막 교회에서 이제 그 유대 이스라엘 그 훈련을 받다 보니까요. 다 공무원들인데요. 이분들 월급날 딱 되면 그날 11조가 교회에 다 들어온다는 거예요. 똑같이 11조도 내 돈 다 쓰고 마지막에 드리는 게 아니라 뭐예요? 어? 들어오자마자 그냥 내 돈 쓰기 바로. 우리 성도들 보면은 이렇게 월급 받거나 이런 어떤 특별한 뭐 보너스가 그럴 때 바로바로 이렇게 헌금 보내는 분들 계세요. 제가 그 교육 한 적 없어요. 가르친 적 없어요. 그런데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중요하게 내가 내 할 거 다 하고 나머지로 바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먼저 떼놓는 거예요. 먼저 11조 드리고 다른 것은 주일날 예배 드리고 딴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기도 하고 내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하라고요. 여러분 첫 것 그래서 첫 열매 첫 것 하나님께 첫 것을 중요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을 첫째로 여기세요.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여기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17절 같이 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가 그분의 은혜로 의롭게 됐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들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된대요? 의롭게 된대요. 이 은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의인이 되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으로 악한 마귀를 이기게 되고요. 여러분 소망을 갖게 되고요. 상속자 이 상속은요 여러 가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이 땅에서도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내세의 복이에요. 천국의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고 또 여러분 내세의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생의 천국의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아픔도 있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축복하시고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무엇을 따라? 소망을 따라. 8절 같이 볼까요? 시작. 이것은 믿을 만한 말씀이에요. 나는 그대가 이런 것에 대해 뭐예요? 확신을 갖고 말하기를 바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오직 선한 일에 힘쓰게 하기. 선한 일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뭐예요? 유익하니.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선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요 그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일을 하세요. 무슨 일을 하실까요? 선한 일을 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선한 일을 행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다 선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그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예? 선을. 여러분 마귀가 역사하면요 싸우게 해. 여러분 마귀 역사하는 곳에는 꼭 싸움이 있어. 화가 있어. 분쟁이 있어. 다툼이 있어. 욕심이 있어. 막 이기적이야. 막 분열시켜. 이간질해. 불평불만이 나와요. 원망이 나오고 마귀가 역사하는 곳에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에는 어때요? 나눔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고 충만함이 있고 겸손하고 낮아지고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성령이 하시는 요즘에 저한테도요 그런 마음이 많이 있어요. 저도 선배 목사님들이 많이 많고 이번에도 저희가 대접해서 너무 감사하지만 그 오시지 못한 분들에게도 선물을 이렇게도 보내드렸어요. 또 목사님들도 생일 저 우리 성도님들만 생일 선물 드리는 게 아니라요 주변 목사님들도 제가 요즘에 사모님들까지 생일을 챙겨드려요. 성형교회 옛날에는 뭐 목사님 큰 교회 하시는데 뭐가 부족하겠어요. 근데요 또 주중에 생일이셨는데 계신가 전화해 보니까요 야 성형교회 그 찬양단 20명 데리고 제주도 가셨다 이번 주에. 야 그래서 내가 야 그 말도 야 우리도 제주도 한번 성도들 데리고 가야 되겠다. 찬양단을 데리고 목사님 제주도 가셨대. 야, 그래서 생일 인사를 못 드려가지고 토요일날 어제 수박하고도 이렇게 쿠키하고 해서 좀 갖다 드렸어요. 그 사모님 감사합니다. 문자 왔더라. 요즘에 저도 모르게 아, 목사님들한테 잘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많이 생겨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여러분 살 섬기면 하나님이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에 어떤 목사님이 오곡교회 목사님 오늘 책 준 책 오곡교회 목사님 그래 아 목사님 얼마 전에 보니까 몇 달 전에 차를 바꿨어. 아 차 바꾸셨네. 장로님이 따라오라 그랬대. 어느 날 갑자기 따라오라고 그러더니 카드로 긁어줬대. 제네시스 긁어줬대 카드로. 난 교회에서 사준 줄 알았어. 여러분 담임 목사님 불러서 그냥 카드로 차 한 대 예? 뽑아줄 수 있는 축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1부 예배 때 보니까 남권사님이 제일 크게 아멘 하더라고. 제네시스 하나 그냥 뽑아주더라고. 여러분 뭐를 받으니까요? 복을 받으니까 담임 목사 교회에서 차 사준 게 아니라 개인이 장로님이 사주시더라고. 여러분 선한 일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요. 야 우리 성도들도 그런 축복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선교하는 것도 복을 받아야 선교할 거 아니에요. 예? 전도하는 것도 내가 복을 받아야 전도할 거 아니에요. 대접하는 것도 내가 복을 받아야 대접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 대접받으면서 전도가 되겠어요. 은혜를 베풀어야 될 거 여러분 우리 성도들 많은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영혼의 복이에요. 그 영혼의 복은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죠. 여러분 육체도 강건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놀라운 은혜 부어주시오. 여러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확신을 갖고 우리가 선한 일 다투거나 교만하거나 싸우거나 막 문제 일으키지 말고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정말 가난한 사람을 돕고 또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 안 믿어도 복을 엄청 받았잖아요. 첫째 것을 하나님을 1순위로 두니까 율법의 축복을 다 받아버렸어요. 미국을 움직인 게 유대인들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 영적인 복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부어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 성도들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하옵소서. 하나님 영혼의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귀한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옵소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상속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은혜를 드리는 귀한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 넘치는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1순위로 여기며 하나님의 것을 1순위로 여기며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지키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184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불길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재단 부림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 빈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고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장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을 받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선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아버지 선한 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다툼과 분쟁과 우상숭배와 모든 술 취함과 하나님 싸움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이 다스리시는 교회와 이 나라 민족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도들 하나님 하나님의 것을 1순위로 여기며 하나님의 것을 우선순위로 여기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성령으로
예수님.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의 복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 영혼의 하나님의 말씀에 축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는 주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땅의 것에서도 하나님 복을 주시고 육체의 건강함을 주시고 정신적인 건강함도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것을 일순위로 여기는 주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케 하옵소서. 신재철 목사님 11조의 예물 드립니다. 이와 같이 11조의 예물 드린 모든 성도들 마음에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와 놀라운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름의 집사님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이와 같이 감사의 예물 드린 모든 성도들 그 쓰여진 감사가 기도 제목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박지원 집사님 전도원금 건축원금 드립니다. 이와 같이 모든 전도원 건축원금 드린 성도들 가운데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신령한 복을 주시옵소서. 박영원사님 신방감사원금 드립니다. 이와 같이 신방예물 드린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모든 필요한 것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해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우리 성도들 어디를 가든지 지켜주시고 자녀들, 가정들,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또 학업과 모든 사업장과 일터 위에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아픈 자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 치료하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곳이 없으신 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마음의 걱정, 근심, 염려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고쳐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통증이 떠나갈지어다. 모든 고혈압, 당뇨 떠나갈지어다. 암세포도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염증은 떠나갈지어다. 주님께서 강건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성도들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예배드렸더니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의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죽음 가운데서 건지시고 살리시고 하나님 나를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하게 하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함의 역사와 교통하심이 죽음 가운데서 살리시고 위기 가운데서도 은혜로 부르시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